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시 페이너 김승훈이에요. 지난 토요일에 제 44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한능검, 시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같았으면, 직접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직접 그 종이를 들고, 한번 이 컨텐츠 진행을 하겠는데, 문제는요, 제가 쓰는 PC 말고요. 저쪽에 엄빠가 쓰는 PC가요. 사실 좀 굉장히 후진 PC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빠가 무턱대고 윈도우즈 10 1903 패치를 넣어놨더니 그때 이후로 지금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종이로 인쇄는 못하겠고 제가 PDF 파일을 담아왔어요. 시험 문제지는 PDF 파일이라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PDF 파일은 굳이 별도의 뭐 플러그인 없어도 그 한능검은 컬러로 나와요. 한능검은 컬러예요. 수능은 흑백이거든요. 이게 수능하고 약간 문제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출제 유형도 수능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수능은 흑백이고요. 한능검은 칼라고. 근데, 여러분들 수능은 시험 끝나면요. 답안지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시험지도 제출해야 돼요. 문제 유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 시험지를 같이 걷어버리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요, 맹인들이, 맹인들이 시험 시간이 더 길어요. 맹인들의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같은 시각에 시험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걷어버리는 거예요. 걷어버리는 거고, 한능검 같은 경우는요, 시험이 끝나면요, 시험지를 집에 갖고 가도 돼요. 아니면 뭐 청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듣는 거 위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청인이라 부르기도 하더라고. 농인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고. 뭐 어쨌든. 자, 저는 뭐 비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한능검 같은 경우는요, 1년에 4번 봐요. 1년에 4번 있고,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근데 이제 수능보다 한능검이 워낙에 응시료가 비싸기 때문에, 시험지가 컬러인 거예요. 응시료가 한 몇만 원 해요. 수능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한능검은요, 초급은 40문제고, 중급하고 고급은 50문제예요. 체력 싸움이에요. 지식 싸움이라기보다는 체력 싸움이야, 이거는. 제한 시간은 1시간이고. 근데 이 한능검이 고급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능검은요, 단순히 수능 같은 그런 입시에 필요한 자격고사가 아니에요. 수능은 자격고사죠. 그러니까, 수능은 자격고사라고 할수 있는 게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자들은 수능 성적이 꼭 필요해요. 거기에 따라 이제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이제 자격화가 됐잖아요. 한국사 영역은 자격화가 됐는데 근데 수능은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보잖아요. 근데 한능검은 그렇게까진 아니야. 한능검은 그렇게까진 아니고 한능검은 거의 자격증 시험이라서 이게 좀 전형료가 들어가요. 자격 인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일단은 초급은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초급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중급이 수능보다 쉬워요.
중급이 아마 중학교 3학년 수준 정도일 거고요. 고급이 수능보다 살짝 어려워요. 물론 문제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중급보다 수능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한국사 영역이 이제 자격고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이 옛날에 그 선택 과목일 때는 개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서울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사를 필수로 봤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겁나 어렵게 냈었는데, 한국사 영역이 아예 자격고사가 되고 나서는 개 쉬워졌어요. 시력 검사인 줄 알았어. 내 수능 문제를 볼 때는. 그땐 시력 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능검 고급은요,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요, 대학에서 그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 있죠. 근데 어떤 사립대학의 경우는요, 교양 수준의 역사 수업을 전공자 이외에 교양 수준으로 필수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교양 역사 수준으로 보면 돼요.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수능보다는 어렵고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한능검 고급은.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6급부터 1급까지가 있었어요. 6급부터 1급까지 시험이 총 6개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수능 수준이 3급이었어요. 3급이 수능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좀 간소화시켰어요. 그거를 간소화시켰는데, 저는 공무원 한국사 문제를 살짝 훑어본 적은 있는데, 저는 공무원 한국사 컨텐츠는 안 해요. 왜냐면 좀 약간 제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한국사를 망쳤던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서 좀그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편하게 앉아 있는 그런 공무원 스타일 있죠. 초과근무 시간만 앉아 있으면 돈더 벌고 이런 거. 나는 그런 공무원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공무원 한국사 컨텐츠를 안 해요. 한능검은 1년에 4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한번 있었고, 5월에 한번 있었고, 8월에 한번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죠, 8월은. 그리고 10월에 한번 있어요. 1년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응시해서 들어간 공무원 말고, 뭐냐, 간호사 출신이라서, 보건소 계약직.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마인드에 너무 물들어버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컨텐츠를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1년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다음 분기에 보면 돼요. 세 달에 한번 봐. 보통 세 달이지 네 달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냥 분기에 한 번씩 보면 돼요. 분기별로 있어요. 자, 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자, 1번 문제가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도내동 유적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능검이 저는 충분히 합격은 할수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되는데, 60점 이상은 초급은 6급, 중급은 4급, 고급은 2급을 부여해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에서 각각 5급, 3급, 1급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물론 저는 합격은 그냥 가서 자리만 찍고, OMR 카드만 찍고 와도 저는 합격은 할 정도의 실력이지만 전공자니까. 나는 전공자니까 합격은 충분히 하는데, 근데 이게 고급 시험 문제가요, 전공자도 만점 받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전공자들이 자신의 그 학생 시절 때 배웠던 교육 과정하고 또 달라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새롭게 드러나는 정보들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자료 같은 게. 그래서 전공자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돈 주고 하는 건본적 없어요. 나는 하는 거면 인증을 할 필요가 없죠. 사학과 졸업한 사람이 뭐하게 하는 거면 또 인증을 해. 참고로 사학과에서요, 하는 거면 졸업 인증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학과는 논문 써야 돼요. 사학과도 그렇고 역사교육과도 그렇고요. 절대 한능검을 졸업 인증으로 인정 안 해요. 이건 전공하고 전혀 별개거든. 애초에 이거는 전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업 인증이 될수 없지. 자. 근데 이제 주먹도끼 얘기가 나왔고요. 찌르개 돌날. 한 4만 년에서 7만 년 정도 전에 제작됐다. 대충 따져보면 이거 구석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동굴 또는 막집에서 그냥 그 불도 없는데 동굴이나 막집에 들어가면요. 안에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 때는 그 북의 중심이 아닌 목의 중심의 사회였어요. 왜 목의 중심의 사회였냐면, 제가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자, 어린 학생들은 뭐, 알아서, 어린 학생들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예요. 구석기 때예요. 짐승, 맹수들 사냥해서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맹수한테, 혼자 다니면 맹수한테 찢겨 죽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몰고 다니고 사는데 문제는 남자들은 사냥을 하다가 죽어요. 남자들이 사냥을 하다가 죽기 때문에 어른들이 여자들밖에 안 남아. 애들 다 키우 엄마들을 키워야 돼요. 물론 그런 점에서 모계 중심의 사회가 된 것도 있고요. 좀 다른 의미에서 왜 모계 중심 사회가 된지 얘기하자면요. 자, 동굴 안에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공기가 나빠지는데, 불 피우면 공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불을 피우겠어요? 자, 근데 동굴에 들어가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여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고, 그러면 그냥 옆에 그냥 좀 더듬더듬 거리다가, 뭐가 만져져. 근데 알고 보니 사람이야. 누구? 누구지? 누구지? 하다가, 근데 서로 이제 남녀야. 서로 이제 남녀가 막그 보이지도 않는 그불 속에서 그 뭐냐 서로 더듬더듬 거리다가 이제 그 약간 그런 서로 더듬더듬 거리면 이제 그런 그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은 그 종족 번식의 그 본능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쵸? 서로 누군지도 확인 못하고 네,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가 생기고, 그러면 뱃속에서 애가 나오는데 애 아빠를 몰라. 애 아빠를 몰라요. 못 찾아요. 누구랑 했는지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모계중심 사회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뭐, 그렇구요. 네, 넘어갈게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소를 농사에 도입한 거는요, 삼국시대예요. 그리고 반양전, 명도전 화폐 사용한 거는 청도기 이후 시대예요. 자, 2번 갈게요. 밑줄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 누선 장군 양복이 나왔어요. 자, 양복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요. 이거는 고조선 말기 때, 위만조선하고 전환하고 전쟁을 할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복이 7,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왕검성에 먼저 도착했어요. 자, 이 나라의 우거왕이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음을 알고 성을 나와 공격하자 양복의 군사가 패배하여 흩어져 당한다. 좌장군 순체는 패수 서군을 공격했지만 이를 깨뜨리고 나가지 못했다.
한 무제 전환 시기에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내는 그 전설의 황제죠. 비단길을 개척하는 그 시대의 황제예요. 그래서 위산으로 하여금 군사 위험을 갖추고 가서 우거왕을 회유하도록 했다. 뭐 어쨌든 전환 무제 때 그 고조선이 멸망을 해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는 건 백제고요. 그 음락간의 경계 중시한 책화, 뭐 재상의 청구가 신성적인 소도, 소도가 있다는 거는 사만이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넣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고조선 시대 때는요, 법이 8개밖에 없었어요. 범금 8조. 금지하는 조항 8개. 그걸로 나라 운영 다 됐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도 다 외우지 못하죠.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그 뭐냐 대한민국의 그 권력은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 있죠 그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노래 있었지. 뭐 어쨌든 그렇고요. 3번 갈게요. 왕 6년 가을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자, 이사부가 있었으면요 신라 시대예요. 이사부는요 지증왕 때 그 대물임금 지증왕 때 그 뭐냐 나무로 맹수를 만들어서 그 제갈량을 따라했죠. 그 우상국 가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 공로로 쭉쭉쭉쭉 승진을 해가지고 진흥왕 때 그 관등이 이찬에 이르러요. 재상이에요. 진흥왕 때는 재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사부는 나중에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하냐면 그 한강유역을 되찾을 때 그 금연성하고 도산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대가야를 정벌할 때 이사부가 사령관이에요. 그때 이사부는 이제 백전노장이었지. 이사부가 이제 대가야 원정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국사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선약을 기록하여 만대에 포편을 그 보여주는 것이니 편찬하자면 후대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진실로 그렇다 여기서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문사들을 모아서 이를 편찬하도록 했다. 이사부라든지 거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성이 김씨예요. 왜 김씨인 줄 아냐면요. 신라에서 대하찬 이상의 관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들밖에 없었어요. 진골하고 성골밖에 없어요. 진골, 진짜 뼈, 성골, 성스러운 뼈. 성골은요, 엄빠가 둘 다 왕족이어야 되고요. 진골은 둘 중 한쪽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진골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성골 계통은 진덕여왕을 끝으로 단절돼요. 그 너무 성골이다 보니까 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짝을. 짝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뭐냐. 근데 그런 진골도 있어요. 김춘추의 집안도 진골이고 김유신의 집안도 진골이에요. 근데 김춘추하고 김유신은 서로 겹사돈을 맺어요. 김유신이 그 큰 동생 김보이, 작은 동생 김문희를 각각 그 김춘추의 그 부인으로 보내는데 원래 김보이가 원래 그 김보이가 언니니까 먼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열상 김문희가 위가 됐어요. 속도위반으로 김문희가 애가 먼저 생겼어. 그 김문희가 속도위반을 해가지고 애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그 애가 먼저 생겨서 장땡이 된 거야. 그래서 위 언니를 제끼고 윗서열이 됐어요. 애가 먼저 생겨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애가 먼저 생겨버린 거야.
이래서 남녀 사이는 몰라요. 애가 먼저 생겨버리면, 예, 결혼해야지. 뭐 일단 그렇고, 그래서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하는데, 이 신라의 국사는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신라의 국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 게, 그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에요. 그 당나라가 역사책을 다 태워버려요. 당나라가 그때까지 만들어져 있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 역사책도 그 아무것도 그 안 남아있고, 그 백제 역사책 하물며 남아있겠어요? 없지.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카리나 했다. 이거는 시대가 너무 안 맞고요. 그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했다 하는데요. 화랑도, 이 화랑 시스템이 시작이 된 게 그 진흥왕 제위 말기예요. 진흥왕 제위 말기인데, 화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된 거는 진평왕 시대예요. 그때 진평왕 시대 때 이제 유명한 화랑들이 나오죠. 김춘수도 화랑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신라에 앵간한 그 육두품 이상들은 다 화랑이라고 보면 돼요. 그 왕족 진골들은 앵간하면 다 화랑을 거쳐요. 그래서 그 이제 낭도가 있어요. 그 낭도 일종의 클랜, 길드 뭐 이런 식 클랜의 조직을 하는 건데, 그 낭도를 만드는데요. 김유신하고 김흠순 형제가 이끄는 낭도가 용화향도가 있어요. 이제 김유신하고 김흠순 형제가 둘 다 이제 화랑이었거든. 형제니까 당연히 둘 다 화랑이었겠지. 그래서 그 낭도에서 그 이제 낭도를 지휘를 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지린성 마오월산 유적에서 출토된 장신구.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치장하는 것을 즐겼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이 나라.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래요. 귀족들이겠지. 민며느리제는 옥저고요. 철이 낭낭하고 외에 철을 수출한 건 동해. 그리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뭐 특산물인 것 같은데, 여기가 옥저인가? 그리고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자, 고구려의 조이가 있죠. 고구려의 조의가 있으니, 정답은 3번, 부여를 고르면 되겠어요. 자, 부여겠지? 그리고 5번 문제 갈게요. 다시 보기는 10문제씩 나눌게요. 가하고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답사계획서예요. 국내성이 나와있고 광개토태양비가 있어요. 5번 정답은 2번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있어요. 고구려 그 무용정 수렵도 뭐 이런거 있거든. 여기는요, 내가 나중에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동아시아 외교관계가 좀 좋아지면 갈거예요. 지금 중국은 홍콩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도 좀 떠들썩하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정서로서는 가고 싶지가 않고.
그렇단 얘기예요. 아베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저는 일본에 안 갈 거예요. 자, 6번.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아서,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고 못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본가? 예. 온달이 왕에게 아뢰었다. 바본달이네요. 그래서 온달이 이제 아단성, 아차산성이에요.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에 쓰러져서 사망했어요. 온달이 장군으로 활약한 시절은요, 고구려 말기에 평원왕, 영양왕 시기에요. 그러니까 온달이 활약한 시기는 그 수나라가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전 직전 시대예요. 그래서 온달이 전사한 이후에 있었던 사실, 한도성 함락, 광구검 공격이건 동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미천왕이 서한평을 공격해서 영토 확장한 거, 미천왕, 태조왕, 장수왕, 아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영양왕 이후의 시기를 찾으면요, 연개소문밖에 없어요. 2번. 7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 소정방이 당의 내주에서 출발하니 많은 배가 천리에 이어져 물길을 따라 동쪽을 내려왔다. 그래서 무열왕이 김범민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대에서 맞이하겠다. 야, 신라도 100척이나 있어요.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자 한다. 의자왕, 백제 마지막 왕 의자죠. 그래서 의자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사비천도는 성왕, 그리고 대야성 점령. 대야성 점령은 백제가 딱 두 시기에 점령을 해요. 두 시기에 그 의자왕 때 신라 동쪽으로 진출해서 한번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견원의 백제, 견원의 백제 때 그때 신라 대야성을 한번 점령을 해요. 근데 견원은 대야성을 되게 몇 번을 도전해서 겨우 몇십 년을 도전해서 하나 먹는다. 8번. 북녘에서 온 문화유산. 자, 박물관 기획 전시실.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실제로 이 박물관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 대여를 받았어? 통일이 되면 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그 국립평양박물관으로 바꾸면 되는데.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는 고구려와의 문화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노급해지를 명하는 국왕. 바랜데 왜 노급해지를 하지? 노급해지는 신문왕. 백강전투 참전하는 외의 수군. 이거 백제 부흥 운동 시기고요. 8번 정답은 4번.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판매하는 사람. 네, 우리나라 그때 특산물. 우리나라는 그때 말도 특산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말을 해외에서 그 비싸게 돈 주고 사와야 되지만, 그 정유라한테 그 비싼 돈 주고 말 사왔죠. 9번. 김구애가 아내와 세 아들, 김노종, 김무덕, 김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행복했다. 자, 김구애는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고요.
이 김구의 셋째 아들 김무력은요, 여러분들 이 김무력이라는 인물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김무력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진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설치한 행정구역의 신주인데, 그 신주의 군주로 김무력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김무력은 그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버풍왕이 예로서 그들을 우대하여 높은 관등을 주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도록 했다. 네, 본국을 그냥 시급으로 주죠. 근데 나중에 김무력은 그냥 정계에 진출해서 네, 전쟁에 참여를 하죠.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예요. 나라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갖고 와. 그래서 김수로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거 9번 정답 4번이죠. 자, 10번. 신라 회공황 시대네요. 회공황 말년에 반신들이 제멋대로 날뛰자 선덕. 선덕이 상대 등을 쓰면서 임금 측근의 나쁜 물을 제거하려고 부르짖었다. 김양상이죠. 김경신이 이에 참여하여 난을 평정한 공이 있었으므로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김경신은 곧 상대 등이 됐다. 이후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여 김경신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니 국민 모두 만세를 부렸다. 그 선덕왕하고 남자 선덕왕하고 그 원성왕 원성왕이에요. 이두 왕의 재위 이후에요. 신라 후기의 사실을 찾으면 돼요. 10번의 정답은 5번.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했죠. 하지만 이후 최치원은 잠적하고요. 최치원은 잠적했고요. 신라 3최죠. 신라 3최, 최치원은 잠적, 그리고 최승우는 백제. 그리고 최치원의 친척이 있는데요. 최치원의 친척은요. 신라 관리로 있다가,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신라의 관료로 일하다가, 김부가 항복한 이후에는 고려의 신하가 돼요. 최응은 삼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10번까지, 일단은 1부를 마무리할게요. 1부.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